네, 이어서 현재 태풍 상황과 앞으로의 이동 경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심 기압은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133km의 강한 세력으로 서귀포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카눈은 밤사이 제주 동쪽 해상을 통과해 내일 아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올라선 뒤 내륙을 지나면서 강도는 중으로 한 단계 낮아지겠는데요. 하지만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있는 부산은 매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태풍특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거제와 남해 등 경남 남해안으로는 일찌감치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모든 지역으로도 태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태풍의 앞자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이제 제주를 넘어서 내륙에도 닿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정을 넘어서면서 빗줄기는 더 굵어지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최대 400mm 이상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40에서 60mm 안팎의 장대비가 예상되는데요.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수준으로 운전 중 와이퍼를 사용해도 시야 확보가 어렵겠습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풍은 내일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기차가 탈선할 정도인 초속 35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칠 텐데요. 특히나 태풍과 가까워지는 내일 새벽, 만조 시각과 겹쳐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상황 전해드렸습니다.